쌀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물을 머금는 것처럼 구조들이 이렇게 약간 포러스한 구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까지 침투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부에서 밖에까지 세포들이 정말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구조인 거예요.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.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이런 일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몇 퍼센트 증가하는 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, 사실 그몇 퍼센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많은 연구자들은 쌀의 어떤 품종을 개량해서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